내 이름은 라카노트. 인간들의 절망을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지는 악마이다. 비록 지금은 하급 악마지만 나는 인간들의 절망을 먹으며 대악마가 되어 인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인간이 제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지. 오늘은 어떤 인간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든 후 어떻게 치욕스럽게 엉망진창을 만들고 먹어버릴까? 어디선가 인간의 슬픈 기운이 느껴지는군. 어머머, 마리아, 이게 진짜니? 에템! 응? 어떡해, 우리 마리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올 수가 있어. 아유, 장하다 장해. 마리, 우리 고마리 최고. 아유, 뭘 이런 걸려야. 반면 리아는 0점. 너는 올라가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해, 빨리. 네.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서 참 똑똑해. 사랑해 우리 딸. 말라가 위험해. 슬픔의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였군. 그래, 저 꼬마 녀석을 제일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고 절망스럽게 저절하게 죽여준다면 절망의 기운이 더 늘어나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지? 이거 맛있겠는걸?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고마리는 100점 만드는 저렇게 추천은 많은데 그래비 난 잘하는 게 없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응? 누구야? 도둑이야? 도둑은 무슨 도둑?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천사님이야. 왜? 천사? 누가 봐도 악마처럼 생겼는데? 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쁜 악마 봤어? 어쨌든 이 천사님이 불행한 너를 위해 내가 널 도와줄게. 너가 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얍! 비비디 바비디 뿌! 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사기치는 거 아님? 과연 그럴까? 리아야! 간식 먹어! 간식? 간식은 못 참지! 우와, 이 케이크 뭐예요? 리아야! 리아를 위해서 준비되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오? 물어보니 케이크 드실 때 이 우유랑도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설마 악마같이 생긴 천사가 또 왜 이렇게 붙었어? 난 천사라고. 어쨌든 이제 알겠어? 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응, 대신 넌 나랑 계약해야 돼. 계약? 그래, 절대 복종의 영혼의 계약. 절대 복종 영혼의 계약? 이름만 거창하지 무서운 게 아니야. 너와 내 영혼이 계약을 하면 네가 어디 있든 난 널 매일 행복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 오, 알래 알래.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건 여기 종이에다가 지장을 찍으면 되는 거야. 도장도 찍어도 되고. 오, 영혼의 계약이라고 해서 엄청 무시무시한 건 줄 알았는데 약간 부동산 계약 같은 거구나. 뭐 그런 셈이지. 아, 별거 아니지. 진짜 하찮은 계약이네. 근데 이 계약서 내용의 1번은 이해했는데 저 종이 맨 끝에 작게 써있는 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아, 그건 별거 아닌 내용이야. 빨리 여기에다가 지장 찍어. 어쨌든 계약 완료할 리아야. 이제 네가 어디에 있든
너에게 행복을 찾아주러 올게. 멍청한 녀석.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계약을 하다니. 이번 내용은 악마 라카노트는 김리아가 최고로 행복할 때 언제든 죽일 수 있다. 죽임당한 김리아의 영혼에 남은 절망은 이 라카노트님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써있는 것도 모르고 멍청한 꼬마 녀석. 꼬마야, 계속 행복한 소원을 나에게 말하렴. 그래야지. 네가 맛보는 절망이 더 커질 테니까 말이야. 너가 최고로 행복감을 느낄 때 너의 영혼은 얼마나 나에게 많은 힘을 가져다 줄까. 벌써 설레요. 그렇게 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영혼의 계약대로 악마에게 소원을 빌며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청교 1등은 우리 반의 캠리오쿤이랍니다. 무지들 박수. 리아야, 너 정말 대단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너 그냥 못하는 게 뭐야? 저기 리아야, 혹시 오늘 시간 될까? 이런 이런 못 말리는 애가 씨. 당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 내줄 수 있자. 그렇다면 이따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보도록 하자. 야래 야래 못 말리는 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 진짜 천사야. 넌 나한테 둘도 없는 최고야. 이 정도로 뭘. 난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야. 근데 넌 지금 얼마나 행복해? 나 지금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너무 행복해. 그렇단 말이지? 이제 때가 된 건가? 갑자기 너에게서 그 최고로 행복한 감정을 빼앗은다면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좋아하는 여자아이 앞에서 이 모루에 맞고 죽는다면 넌 최고로 맛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거야. 그리고 난 너의 영혼을 흡수해서 대악마가 되는 거지. 내 이름은 김남치. 어린아이들을 남치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지. 오늘은 어떠이 남치할 만한 아이가? 아, 제 녀석이 좋겠군. 수지가 오면 뭐하면서 울지? 그냥 사귀자고 해야겠다. 딱 봐도 멍청하게 생긴 게 남치하기 딱 좋은 관상이야. 어디 한번 가볼까? 뭐야? 그 녀석은 뭐야? 응?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어? 어? 이 녀석은 똥납치로 술에 죽인 김납치잖아. 꼬마야, 너가 잡은 거니? 예? 어? 천사가 날 또 도와주는구나. 네! 아니, 제가 잡은 거예요! 이 녀석 정말 장하구나. 너 같은 어린이에게는 상을 줘야지. 아하우. 왜 어린이는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연기로 수배 죽인 납치범을 잡는 것에 기여한 공의 크므로 위상을 수여합니다. 짠! 우리 아들 왔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다니! 아빠는 너무 감동적이다! 오빠! 정말 멋지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천사야, 정말 고마워. 이것도 너가 도와준 거지? 아하하. 아, 뭐 그렇지. 야, 정말 고마워, 천사야. 너 덕분에 난 항상 행복해. 뭐? 죽이려고 했는데 더 행복해졌잖아. 하지만 오히려 좋아. 더 행복할수록 절망감은 커지는 법이니까. 뭐? 납치범까지 잡았었다고? 그렇단 말이지. 어?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았다고. 역시 리아는 엄청 멋지고 강하네.
그만 행복하라고. 이제 진짜 죽여줘야겠어. 어? 뭐야? 비가 오잖아. 뭐야? 아, 잠깐. 아, 뭐야? 갑자기 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비 내리는 거야? 빨리 비 피하자. 알았어. 어라? 잠깐만. 그래. 그러면 되겠어. 저 녀석을 죽이는 것보다 저 녀석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절망스럽겠지? 그럼 절망감이 커지고 그때 리아를 죽여버려버리고 영혼을 흡수하는 거야. 비비디바비뚜. 좀만 더 가면 비를 피할 수 있어! 리아야, 좀만 천천히 가! 수지야! 이거 사과야, 수지야. 그러니까, 널 구해주려고. 박력 있어. 리아야, 넌 진짜 최고야. 우리 사귈래? 나야 좋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저 녀석 왜 안 죽는 거야? 천사님 정말 고마워요. 천사님 덕분에 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기분이야. 나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놈의 고맙다는 소리 좀 그만해, 이 곰탱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천사님? 잘 들어. 난 천사가 아니라 위대한 대악마, 절망의 군주, 라카노트님이시다. 뭐? 사실 너가 악마라고? 그래. 이제 이 몸이 누군지 알겠느냐? 우연의 가장에서 몰래 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다. 그러니 그만 고맙다고 해. 짜증나니까. 이제 널 그냥 죽이고 널 흡수해야겠다. 잠깐만. 무섭느냐? 그래, 그렇게 떨고. 앉아. 내 몸이 왜? 너랑 나는 절대 복종, 영원의 계약을 했잖아. 뭐든지 들어주기로 말이야. 그건... 앉아! 둘도 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린 계약을 했잖아. 넌 내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화장실로 가라, 대악마! 내 몸이... 여기는 왜 온 것이냐? 너 화장지로 변해라. 아니, 내 모습이 화장지로? 너 설마? 이제 똥을 쌌으니 이 화장지를 좀 써볼까? 안 돼. 잠깐만. 제발, 제발 한 번. 그렇게 절망의 악마 라카노트는 계약서 때문에 오히려 김리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안돼, 그만둬. 여러분들도 계약서 쓰실 때 잘 보고 사인하세요.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프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